기가 쌓여요, 단전에 기가. 뭐 숨이 폐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저 단전까지 가는 건 아닐 텐데, 기는, 우리가 숨 들이마실 때, 기는 뭔가 그 기라고 할 만한 좀 신묘한 그 에너지가 단전에 분명히 모입니다.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, 일정 이상 쌓이면 이 단전이 한 넉넉히 2분이죠. 들쑥날쑥 여유롭게 할 정도 한 2분이면 그 이제 이 친구가 단전에서 등 뒤를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. 몸을 돌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. 원래 있는 길을 뚫고 가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홍의각당식 호흡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저도 해봤는데 인도나 중국 분들은 미리 자기가 어느 지점에 길을 보내겠다, 어느 지점에 길을 거기를 열어보겠다, 막 이런 식으로 단전을 열겠다 의도를 가지고 길을 운용을 해요. 그러니까 에고가 길을 운용하는 거죠. 에고가 자기가 들은 풍월로 우리 몸을 조작하려고 덤비는데 이 조선식이 좋은 게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조선식 호흡법이라고 배운 게 좋은 게 단전 하나만 그냥 여는 거예요. 단전 하나만 열고 여기다 에너지를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가 쌓이면 지가 못 견디고 먼저 그한 1분 호흡할 때이 배를 이렇게 오장육부 쪽을 한번 돕니다. 그 다음에 한 2분 넘어가면 그냥 넉넉히 해요. 더 짧은 초스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등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체를 또그또돌때 보면은 딱그 마디들이 있어요. 쉬는 휴게실 같은 데가 있어요. 에너지 그 센터에 그거를 쭉 이렇게 또한 바퀴 돕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면 이제 신기하죠. 우리 몸 안에 기라는 게. 그래서 이거 돌릴 정도 되면 이제 팔다리에 있는 경락들은 열립니다. 그래서 그 대주천 돌면은 전신주천이라고 하죠, 그냥. 그러니까 대주천 요거 돌 정도면 위아래로 온몸에 경락 다 열린다고 전신주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기하죠. 그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도는데 원래 있던 에너지일 텐데 내가 단전호흡을 해서 단전에 그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모았을 때 양질전환이 일어나면서 몸 전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. 그냥 그 이미 있던 경락이지만 기운도 다니고 있었겠지만 그게 파이프로 열듯이 이렇게 기운이 이 정도 길로 쭉쭉 뚫립니다. 근데 그 체험들을 해보면 재밌으시죠.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뭉클뭉클한 게 이렇게 같이 흘러요. 그기 안에 좀 뭔가 그꼭 만져질 것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제 용어비결에도 그거를 이렇게 정으로 보고 옛날 어른들식 설명으로 정 그리고 그 에너지는 기, 좀 액체 성분 같은 건 정.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기신 그러면 정기 그리고 우리 정신작용 신. 이렇게 예전 어른들이 볼때 인체의 3요소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니까 제가 수련을 하다 체험한 거니까 예,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자명한 것 같아요.